주일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발전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발전위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최성주 목사님을 도와 지금까지 열심히 잘 헌신하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낫고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이 영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사명자의 섬김과 다음 세대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에는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눴던 내용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토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발전위원회 가운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분들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이 나눴던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 내용은 바로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순종 말씀 은혜는 어느 순간 뒤로 가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 주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일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보면 누가 큰지를 놓고 이야기만 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사도들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세리 마태, 의사 누가, 수제자 베드로 등 누구 하나 보면은 뒤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바돌로매는 나다니엘이라고 불렸는데 예수님은 이 바돌로매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나다나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다 나름대로 내가 크다, 내가 크지, 내가 먼저 만났잖아, 난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헬라도 해, 이렇게 내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 이야기할 만큼 그들에게 보면은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 35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그래 권력을 가진 자가 크지, 힘 있는 자가 크지, 지휘권을 가진 자가 크지, 많은 지식을 가진 자, 많은 물질을 가진 자, 건강한 자,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이냐? 이 땅에서 섬기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봉산교회 성도님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발전위원회 회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가 돼요. 그래서 다 놀라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히 그분의 삶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리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자주 다투었어요. 심지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있는 날에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한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던 중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보면은 관습에 보면은 발을 언제 씻었느냐?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신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발을 씻어주고 섬기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누가 크냐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섬김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낮아져서 성도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좋지만은 않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좋지만은 않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힘을 다해서 건강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여러분의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섬기면서 생색을 내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큰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이냐? 섬기는 자인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는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섬긴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린아이 섬겨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당장 보상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잘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죠? 정말 약하게 약한 존재예요. 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처럼 이런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라. 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봉산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써내왔습니다. 101년, 200년, 300년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누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무엇이냐? 우리의 민족의 미래이고 우리 봉산교회의 미래고 자산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에서 어린아이는 영적 자산, 영적 축복, 영적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어린아이들이 영접을 잘 받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영접 잘 받고 있나요? 어린아이들이 섬김을 잘 받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받으며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한 대학의 연구팀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행복지수,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학업 성취도는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행복 지수는 어떠냐? OECD 국가 23개국 중에 하위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수치죠. 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성적, 뭐 가정 형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당장은 그때만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집에서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러분 청소년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년 복음화율 지금은 우리나라에 3%도 안 돼요. 복음화율이, 청소년 복음화율이 3%도 안 돼요. 오늘날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지가 바로 여기에요. 한국의 땅이에요. 우리가 해외도 선교를 하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도 다음 세대들이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10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미전도 종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 전반에도 어땠습니까?
주일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작년보다 많았잖아요.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내가 교사할 때는 막 100명이었어. 내가 교사할 때는 50명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시절에 있어서 지금 커와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50%가 넘는 교회가 청소년부가 없어요. 주일 학교가 없어요. 60% 많게는 80% 이상의 교회에서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을 섬겨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루이스 부시라는 이 세계 선교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요한 선교적 화두를 던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40이라는 창이에요. 지구상에서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분포되어 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95% 이상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10-40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선교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더 시급한 선교 전략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10-40은 지리적인데 이제는 세대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44창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44창? 예. 전 세대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 세대들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듣고 영접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4세부터 14세요. 가장 순수할 때. 4세부터 14세에 있는 이 연령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마음에 열려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에 걸쳐서 신앙을 방황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데 이때를 넘어버리면 예수님을 믿기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복음을 영접했습니까? 대부분 이때 어렸을 때 4세부터 14세 복음을 처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이 장년이나 노년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매우 좋지만 유아기,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민족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니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족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 안에서 바로 자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그런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르치기보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길 때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발전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섬기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100년간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의 100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주님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교회,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